해마다 10월이 되면 산란기를 맞은 연어들이 이곳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연어포에게 금지되는 11월이 지나면 낚시꾼들은 연어를 낚는 기쁨을 잠시 누릴 수 있습니다. 낚시꾼과 오랜 사투를 끝낸 자연산 연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을 낳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질러야지 알이 나온다. 이 시기에 남대천에서 잡히는 연어들은 대부분 산란을 마친 상태. 비늘은 온데간데 없이 허연 맨살을 드러내고 잡혀 올라온 모습입니다. 연어는 처절했던 상고의 시간을 온몸으로 말해줍니다. 상태가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자연산 연어들은 식용으로서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산란을 마친 자연산 연어의 육질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영양에서 가져온 연어인데요. 방금 남대천에서 잡아올린 자연산 연어입니다. 살짝 붉은 빛이 감도는 기름기 없는 속살. 육질이 푸석해 보입니다. 활동량이 많으니까 산란하기 위해서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기름기도 없고 색깔도 그렇고 그러니까 육질도 처지고. 그렇다면 수입산 양식 연어는 자연산 연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적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 하얀 기름기가 보이고 속살은 선명한 오렌지 빛깔을 드러냅니다. 색깔도 좋고 기름도 잘 져가지고 우리가 보통 먹는 회도 그렇고 구이도 그렇고 양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연산 연어와 양식 연어는 이처럼 색과 육질의 차이가 뚜렷합니다.